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늦잠이 들고 또 이런저런 잡생각 때문에 잠을 설쳐서 뭐 결국은 실행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레위는 어디겠죠? 곧바로 즉시로 실천합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은 들은 말씀을 그걸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그게 포도주가 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 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묵은 포도주가 더 뭐 가치가 있고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되는 생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들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들었는데 3년 후에 내가 실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10년 후에 그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20년 후에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흠과 율법으로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라고 자칭한 아주 교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고 그의 마음은 큰 해머로 맞는 것 같은 둔탁한 음이 그 신경 쓰는 한 인생이 180도로 전환되는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180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그대로의 삶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멈춰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십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가십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남을 저주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저주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좋아했다면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보셔야 합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게을렀다면 게으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새벽에 잠자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든지 남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유익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옛생활이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된 생활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천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됨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이 무엇으로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남 잠잘 때 다 자고 남 교회 안 나온다고 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하고 그 결국은 지식이 모자라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살지 못하면서 또 그것이 또 남을 원망하는 빌미가 돼서도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입니다. 교회에서. 왜? 목사입니다.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준비돼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꼭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복이 없는 자, 재수 없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까도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얘기했죠. 흠과 점이 없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스타일을 가진 율법학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재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며 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지금도 비방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지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치요? 바리새인이 틀린 말한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지들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 저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 마태와 같은 레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 어떻게 말씀 한마디 제대로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정말 무지네 같은 인생들을 그들하고 식사를 나눌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응원에게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자가 아니죠. 병든 자. 의사가 왜 존재하죠? 병든 자를 치료하여 낫게.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와. 교회가 왜 소란스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는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머물고 있으면 소란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수고했더라면 다툼은 줄어들겠지. 왜?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담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기 위하여 땀 흘려야 하니까 남을 비방할 수 없죠.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고 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대입시키면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 앞에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비방할 거리가 없다는 거. 내 입에서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좀 모자라도, 그의 입는 옷이 좀 의상이 좀 달라도, 뭐 그 사람이 뭐 쓰고 다니는 모자가 달라고, 신발이 달라고, 뭐 이런 조건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야로 봐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들 안에 누가 있었죠? 죄를 지은 자도 있었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도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만 있었다. 그래서 통곡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으니 백성들은 완전히 쪽박신세가 되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겠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죠. 우리는 비방의 화살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도 압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탓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꼬집고 여러분들을 꼴밤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던 것 같아서. 화가 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완벽주의자니까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주의자들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가 열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청년사역이 되는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사랑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랑.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교화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구경만 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침에 이 자리에서 부르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한 심성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여러분들의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건 고쳐라 저건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효과가 많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목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그 미랄이 아니라 떨어져서 썩어져 죽어야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기도